자, 학생 수첩을 잠시 확인을 해봅시다. 아침부터 초반위로 진행이 되고요. 라이터난을 확인해봅니다. 모노크로 파일4. 피해자는 카사이 신지고요. 사망 추정 시각. 발견된 장소는 바벨탑 지하 동료실인데 추정 시각 알 수 없고 사인 알 수 없고 흉기 알 수 없대요. 방화복인 하반신을 제외한 상반신 전신이 불에 탄 상태. 날카로운 무언가로 자른 듯한 상처가 목 부근에 있대요. 근데 그 목 부근의 상처가 두 번. 한 번만 그은 게 아니라 총 두 번을 그은 상처라고 했었죠. 대체 왜?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 긁히거나 베인 그리고 까진 상처 뭐 아니면 이제 또 더해서 골절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동력실 내부에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뭐 정상적인 범인이라면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하시모토가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요. 너무 그렇지. 뻔히 보이는 증거라고 하면서 유리 파편 깨진 거를 확인했었죠. 되게 자세하게 많이 알려줬어 하시모토가. 맞아. 그리고 부서진 기계들,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계들인데 이게 피가 묻어서 불을 낸 건지 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비밀 계단이 있었어요. 그 동력실에 벽을 몇 번 내리치니까 비밀 계단이 나왔고 불에 탄 스턴건도 발견됐었습니다. 그랬지. 네, 니지우에를 통해서 알리바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니지우에와 카부야는 함께 조사를 했었고 오토리아 산노시는 휴게실에 묶여있었죠. 나머지는 알리바이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지우에가 자기가 1층에 있었을 때 새하얀 무언가가 사람 같은 게 떨어졌는데 새하얗다면 소라밖에 없겠죠. 근데 소라가 이게 뭔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 막판에 하시모토가 자기도 이제 실험을 해봤죠. 지금 여기 증거에 추가되진 않았지만 아, 그 라이터 떨어뜨려 본 거지. 라이터를 떨궈서 확인을 해봤는데 라이터도 없어져 있었어요. 네, 카부야가 상층부에서 소라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으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라를 찾아서 이제 같이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라가 사라져 있었다 그랬어요. 걔가 그때 이제 누군가에게 밀쳐져서 떨어졌었죠. 저희는 알고 그치. 있죠. 자, 이런 말탄환들입니다. 스킬들은 호스피탈리티 빼고는 얻은 다. 스킬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74포인트 다 썼지. 네. 자, 알뜰살뜰하게 스킬까지 장착했고 말탄환도 점검을 했으니 재판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까 재판 개정! 개정! 네, 설명은 필요 없죠, 사실. 뭐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네 번째니까요. 우리는 범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럼 우선 여느 때처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까. 사건은 대충 정리됐으니 해결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 만 이번 사건은 확실히 지금까지는 이질적이긴 하군. 이 덜 떨어진 녀석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 다리 조용하군요. 자, 여러분 사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낙담하지 말고 해봅시다. 닥쳐. 전 모르겠어요. 이번 사건은 대체 누가 범인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네가 알았던 적은 있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태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끄러워요! 니지웨, 산노지, 너희는 진짜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절 산노지 씨랑 세트로 묶지 말아주실래요? 개판이구만. 한마디로 정리하네. 그리고 지금까지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가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유독 말이 없고 전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마음에. 소라. 네. 저기 학급 재판 때만 되면 유독 소라가 재판을 이끄는 경향이 있었잖아. 염치 없지만 이번에도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니지우의 말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모두 앞에 나서서
화합을 추구하던 치에부크로도, 카사이도, 비상한 두뇌로 추리를 이끌던 미침에도 인간 같지도 않은 녀석이었지만 카나데도 더는 없어. 맞아요. 게다가 저랑 카비아 씨 말고는 다들 말도 없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부탁해. 혼자서는 너무 벅차. 토라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도 재판을 진행하고 싶지만 저 역시 딱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재판들도 미치메 씨나 카나데 씨에게 편승했을 뿐 제 스스로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 이번 사건도 아직까지 어떻게 된 건진 전혀. 다 같이 생각해보자. 결국 또다시 희생자가 나왔지만 우리까지 죽을 순 없잖아. 끔찍한 감금 생활도 견뎌냈어. 이번에도 함께 힘을 합치면 뭐 어차피 보이드의 계획대로다. 결국 또 누군가 죽겠지. 말다시 카사이씨가 죽어서 슬픈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죽을 생각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 그러는 척이라도 해줄게. 그러는 척? 왜 와서 어서와용. 하시모토씨가 있잖아요! 어서오세요. 뭐? 아직 우리에겐 하시모토씨가 있어요! 저 사람도 죽긴 싫을 테니 재판을 해결해 주겠죠? 글쎄요, 하시모토군이 기본적으로 먼저 나서는 성격은 아니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희끼리 추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도 많이 우울해하고 있었네요. 카비아 씨 말대로 여기서 죽을 순 없죠. 모두들 언제나처럼 머리를 모아봐요. 그럴 필요 없어. 범인은 이미 나왔으니까. 네? 에? 마에다, 네가 범인이잖아. 어? 마에다 씨가 범인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아. 너 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모르는 척하긴. 사건 현장에 카사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끼리 이러지 말자. 무슨 소리죠?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학급 재판인 이상 개인마다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야 논의가 되지 않겠지. 지금부터 사건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줄게. 요요키님 어서오세요. 우선 설명에 앞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깊게 연루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어. 요미우리군이 말이죠. 소라랑 마에다 그리고 카부야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감금에서 탈출한 직후의 일이었어. 여느 때처럼 점심때 신타계 방에서 책을 뽑았는데 책 안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거든. 이상한 내용이라뇨? 저희 중에 보이드와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이었죠. 그게 무슨... 기억나. 요미우리는 그 내통자가 카사이일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회의실로 불렀던 멤버들은 알 거야. 내가 그랬지. 보이드로서 카사이와 단둘이 얘기해보겠다고. 그 말대로 난 기회를 봐서 카사이를 동력실로 불러냈어. 나는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카사이를 떠보고 있었고 얘기는 순조로운 듯 보였어.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동력실엔 마에다가 우리 얘기를 엿듣고 있었던 거야. 네? 웃기지 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얘기할 게 있어. 네 말대로 그때 난 분명 동력실에 있었어. 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한테 습격당해서 기절한 상태였단 말이야. 어? 누군가한테 습격당했다고? 언제? 요미우리한테서 회의실에서 내통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 갑자기 의식이 끊기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력실이었다니까. 그걸 증명할 수단은?
뭐? 방금 네 입으로 자신이 동력실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내 증언은 증명됐어. 하지만 만약에 네가 누군가한테 습격당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증명해? 나도 누구한테 습격당했는지 모르는데! 하, 증명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어. 넌 네 자신의 의지로 동력실에 간 거야. 무슨... 그래서? 카세인과 대화하던 중에 마에다가 나타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내가 마에다한테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카사이가 갑작스럽게 날 공격했어. 카사이씨가요? 난 일단 한 차례 거기서 기절했기 때문에 그 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 다만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정신을 차렸을 때 카사이는 죽어있었고 마에다는 사라져있었다는 것뿐. 그 말대로면 확실히 정황상 마에다씨가 범인인 게... 마에다... 사실이야? 정말로 내가 카사이를...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왜 형님을 죽여! 그럼 얘기해봐. 내가 기절한 이후 어떻게 된 건지. 아무 일 없었어. 그래, 요미우리 말이 맞아. 형님이 요미우리를 기절시킨 것처럼 보였어. 정말로 형님이 내 통제하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 역시 공격받을까 두려워 그대로 도망쳤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나도 왜 형님이 죽었는지 모른다고! 그럼... 카사이신 누구한테 죽은 건데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 사람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두 사람 외에 제3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제3자 따위 등장하지 않아도 범인은 뻔해요. 소라... 요미우리씨, 당신이 깨어났을 때 카사이씨는 죽어있었고 마에다씨가 사라져있었다고요. 그 뒤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죠? 어떻게라니, 그야... 나도 무서워서 도망갔지. 보나마나 기절했을 때 죽은 줄만 알았으니까 말이야. 요미우리씨, 당신이 조금 전에 마에다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죠. 그걸 증명할 수단이 있나요? 뭐야? 마에다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한 요미우리씨도 있었다는 건데, 아무리 기절했다고 해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요미우리씨 앞에서 마에다씨가 살인을 하는 건 정황상 이상해요. 오히려 마에다씨가 나가고 카사이씨와 단둘이 남게 된 요미우리씨야말로 살인을 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있지 않았나요? 증명할 수단이 있냐라 확실히 할 말은 없네. 하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카사이는 목에서 피를 뿜어내며 죽어있는 상태였어. 이건 확실해. 즉,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나야말로 카사이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나는 있다는 말이야? 아, 둘 다 조용히 해봐. 말로는 뭘 못해. 이건 추리도 못도 아니라고. 전 요미우리 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애초에 내 통제가 있다는 말부터 의심스러워요. 그런 말로 저희의 단합을 무너뜨리고 그 구실로 카사이씨를 불러내 죽일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뭐야? 소라, 너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내가 그런 거짓말에서 무슨 이득이... 단지 믿을 수 없을 뿐이에요. 당신이 범인이니까요. 응? 당신은 애초부터 보이디였으니까 범인인 게 당연하다고요. 뭐, 응? 뭐야? 소라... 소라 뭔가... 갑자기 마에다 씨를 몰아가는 것부터 수상하지 않나요? 마에다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소라... 너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말하는 게 좀... 하, 신뢰고 뭐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애초에 믿어주는 게 신기하지. 나 같은 범죄자의 말 미안하게 됐어. 나 따위가 주지넘게 나대서.
아, 조용히 해, 요미우리. 소라도 말이 조금 심했어. 다들 재판과 상관없는 말은 하지 좀 마. 소라 인격이 바뀐 것 같아, 뭐. 아니요. 요미우리 씨가 범인이에요. 확실해요. 그럼 투표해봐! 이렇게 된 거 오답내서 다 같이 죽어보자! 아, 진짜 잠깐도 못 버티는 거냐, 이 녀석들은? 안 되겠네, 이거. 귀찮지만 슬슬 내가 나서야겠군. 아, 어. 아니... 이거 논스톱의 연하드가 시작됩니다. 이러고? 아니, 뭐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난장판이요? 개판이네요.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자, 언하더는 그냥 시작하도록 하죠. 진짜 그냥 시작이네. 총알엔 화재 흔적입니다. 화재 흔적. 오야, 빨라. 요미우리 씨가 범인이에요. 겁나 빨라. 왜 내가 범인이라는 건데? 오, 속도 봐. 카사이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마에다 씨보다 당신이 더 살인을 하기에 좋은 조건 아닌가요?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지 말라고! 그 논리는 마에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 난 범인이 아니야! 아, 진짜 다들 싸우지 말고 진정해보라니까? 이거 회의 맞나요? 동력실에선 그게 일어났어. 그걸 생각하면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논스톱 회의라며! 그냥... 초등학생 싸움 같은 느낌인데? 그니까! 너거든! 나 아니거든! 이거잖아!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잠깐만, 지금 이게 화재 흔적이지? 증거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 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다? 저기가 아니... 문제인가? 나는 화재 흔적이 그건 줄 알았네. 아, 이거구나. 어, 이거네. 나중에 하시모토 멋있다, 저거. 노래와치가나. 노래와치가나. 뭔가 세이브 안 하고 할 뻔. 오,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야, 백발. 가만 보니 너 좀 이상하다. 어? 하시모토 씨. 카사이 신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것이 저 기자 양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지? 마치 직접 보기라도 했단 듯이 말이야. 무슨... 요미우리 씨 본인이 말했잖아요. 깨어나보니 카사이 씨랑 자기밖에 없었다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또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상정하지 못하는 거냐? 현장에서 큰 불이 났었다며. 네 말대로면 요미우리 니카이가 동력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으니 방화범은 이 녀석일 테지. 아이, 기자 양반, 네가 불 지르고 튄 거야, 응? 그럴 리가. 불이 왜 난 건진 나도 몰라. 거짓말이에요. 불은 요미우리 씨가 지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그니까. 그리고 하시모토 씨, 왜 갑자기 끼어드시나요? 당신은 저희에게 신경 쓰지 않는 주의 아니었어요? 조용히 계시죠. 이번 사건은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소라 씨, 갑자기 뭔가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소라, 너무 흥분한 것 같아. 하시모토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학급 재판인 이상 아예 배제할 순 없잖아. 얘긴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원래 중재 역할을 소라가 했었단 말이지? 맞아요! 그리고 하시모토 씨는 그 카나데 씨도 이겼는걸요! 하시모토 씨, 이번에도 우릴 도와주려는 거죠! 그쵸? 오, 얘는 정말... 악처,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괜한 시간이나 까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신속히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게 뭔데요? 자, 얘기를 해보자고, 이 백발 여자야. 네가 죽음 전에 그랬지. 제3자 따위 등장하지 않아도 범인은 뻔하다고.
왜 그렇게 단언하지? 사건이란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의 너라면 이런 바보 짓은 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딱히 하시모토 씨가 멋대로 절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요? 전 그저 마에다 씨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소라양, 그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같은 맥락대로라면 요미우리 군이 범인이라는 근거도 없단 말이죠.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왜 저한테만 뭐라 합니까? 미츠메 고쿠로 수준은 못되지만 내가 독심술을 좀 하거든. 백발, 너 지금 초조해하고 있지 않냐? 전혀요. 대체 무엇을? 아니 어째서? 마에다 유키와 요미우리 니케이의 논쟁이나 왜 네가 초조해하는 걸까? 잠깐 하시모토 쇼바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설마 소라가 범인이라는 건 아니겠지? 소라씨가요? 거야 나도 모르지. 모른다고? 내가 무슨 초인이냐 추리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게. 재판을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얘기해봐야 한다 이 말이야. 근거 없이 우기는 게 아니라. 정론입니다만 하시모토 군이 입에 담으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게 들리는군요. 아 지키랑 지키가 둘이서 뭐야, 미츠메 씨는 항상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늘 이래왔지. 지웬 참 장아부녀. 지웬이니까. 너는 처음부터 다 모르잖아. 빡대가리 저거. 지키는 장아부녀라고 있고 이쪽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얘들아, 나도 하시모토 말에 동의해. 시작부터 너무 과열됐어. 그 하시모토가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부끄럽지도 않아? 다들 진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오토리 씨, 당신도 참여 좀 하고요. 네임 따위 필요 없을걸. 난 어차피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나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얜 극과 극이야. 아니, 뭘 그렇게 무기력해 하고 있는 건데. 당신 목숨도 달려있다고. 할 마음 없으면 빠지라고 그래. 죽고 싶은가 보지. 뭔가 다들 캐릭터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넌 정말 한결같구나. 잘한다, 야. 한결같은 아이. 알았어요. 요미우리 씨에게도 일단 사과드릴게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너답지 않다는 하시모토의 말에 동의해. 우리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자. 그러면은 다짜고짜 서로 범인으로 지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뭐부터 해야 되지? 가부야 씨 리더십은 제로네요. 너는 생각 안 하면서 남은 까기? 자, 이번에 앉아서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대출연 서비스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딱 세 명이야. 오? 마에다 유키, 요미우리 니케이, 그리고 저 백발. 왜 이름? 이 셋의 행적에 대해서만 토의하면 사건은 해결된다. 나머지는 전원 결백해. 아니 왜 소라만 이름 안 불러줘? 하시모토 씨, 아까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죠? 감! 뭐야? 내 감은 잘 맞거든. 뭐, 반 정도는 농담이다만. 웃기지 마. 장난치는 거냐? 제대로 근거 있는 말을 하라고. 아, 애새끼들도 아니고 귀찮아 죽겠네. 근거를 대면 되는 거냐? 그 새 뇌에 결백하단 증거를. 알리바이. 이 중에 그 알리바이 직원이 있었지? 잠깐만. 알리바이 리서치 이걸로 말하는 건가? 어. 얼빵! 너 말이야! 너 이 얼빵한 여자야! 네! 저요? 아니 이름으로 불러야 알죠! 조용히 하고, 너 조사할 때 나한테 해줬던 증언을 얘들한테 말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더빙하는 애들만 이름 안 불러주네? 아니 그거라면 알리바이에 대한 거 말하는 거죠? 나름 조사도. 알리바이? 무슨 알리바이? 산더지. 저기 아시모토 씨가 저한테 오늘 점심 이후부터 시체 발견 전까지의 상황을 물어보셔서. 저는 오후 내내 카부야 씨랑 같이 있었고요.
오토리 씨랑 산노지 씨는 휴게실에 있었죠, 안무? 아, 그렇구나. 나랑 니지 외에 오토리 씨와 산노지는 서로를 확인했으니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야. 아하, 그렇다면 하시모토군 말대로 저희 넷과 하시모토군을 제외한 나머지 셋이 용의자가 되겠군요. 이 셋이 바로 요미요리군, 마이타군, 소라양인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셋은 솔직하게 뭐하고 있었는지 실토하라고. 이거 본향 시작합니다. 회의가, 이거 회의 진행되는 거 맞지? 자, 눈썹 회의 어나더 개시. 가봅시다. 3개! 잠깐만. 다섯 발인데 지금 두 발이 없어진 건가? 그렇겠지? 그런 거 아니야? 굉장히 어렵네. 일단 없앴을 테니까. 그치? 그렇겠지? 그렇지. 난 이미 말했던 대로야. 카사이를 동욕실로 불러내 대화를 하고 있었어. 갑자기 카사이한테 공격당해서 기절했는데 깨어나보니 카사이가 죽어있었고 무서워서 도망쳤지. 나도 마찬가지야. 누군가한테 습격당했고 깨어나보니 형님이 요미요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서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전니, 바벨탑 3층 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야, 거짓말이다. 카비아씨와 대화한 뒤 줄곧 거기 있다가 시체 발견 방송을 듣고 내려왔죠. 이게 거짓말이네. 지금 생각해야 할 건 딱 하나다. 내가 조사한 알리바이와 이 녀석들의 발언이 일치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야. 이게 하시모토 스킬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까 맨 처음엔 하나였잖아, 생각해보면은. 원래 처음부터 세 발을 주고 시작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회차가 많이 지났으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런 건가? 데이브.